자, 이제 Q&A 시간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보트 어택 받았는데 빨간색 핑이 엄청 뜹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유니티 버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다운로드 지불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 좀 낮춰요. 너무 피크. LFS라고 해갖고 대용량 전송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깃에서는. 그래서 깃 프로그램에서 LFS 설치해가지고 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니면 그 압축 파일이 따로 링크가 있어요. 압축 파일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깃잘못 쓰시면 그 압축 파일 받는 게 나아요. 근데 깃에서 다운로드 지불하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그리고 우선 질문 하나씩 일단 좀 볼게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질문들 올라오는 것들 최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대답을 못 해드린 게 있어서. 자, 첫 번째. URPA 2D 렌더러에서 오페이크 텍스처 같은 기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렌더러에서 지금 이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아닌데,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시면 렌더러 코드,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렌더러입니다. 원래 URP 쪽 포워드 렌더러 코드에서 해당 그 패스를 카피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그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이 하나는 포워드 렌더러고 하나는 2D 포워드 렌더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페이크 패스에 대한 클래스가 또 따로 패스가 있는데, 그 패스만 카피해 오셔서 뭐 에디터 기능을 뭐, 원하시면 에디터 기능을 또뭐 만드시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따로 주신 것 중에서 요거? SFI 프레임부터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답변을 드렸고, 네 번째는 그 V2 큰 프로젝트 임포트 할때 스크립트 컴파일 타이밍이 다른데 많이 느리다고 V1보다. 이 부분 저희가 그새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더 빨리 나와야 정상인데,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는 좀더 자세한 정보를 주셔야 될것 같군요. 그래서 제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한번 좀더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톰 애닝킴이 사라지셨어 중간에. 아, 그래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뭐. 네. 그리고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겔 S10 외 어떤 기기들 작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겔 S10 이상부터는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로 표현한 건 아무튼 모르겠고, 그 삼성 측에서도 이 적용 범위를 되게 넓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S10 이하급에서도 계속 추가 작업을 하고 계세요.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아무래도 그 최신 기기 위주로 갈 테니까 더 지원 범위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삼성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폰에서도 언젠가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AR 코어 휴먼 오클루전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라는데, 저도 잘 혹시 업데이트 팔로우 하시는 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로드맵상 잡혀 있고, 뭐 언제라고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계에서 지원되는 작업들은 다 AR 파운데이션으로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우선순위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AR 코어랑 AR 킷에서 동시에 이제 지원이 되는 기능이 아닌 경우에는 AR 파운데이션에서 그런 베리에이션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VR의 적 포스트 프로세싱. 뭐. 근데 포스트 프로세싱이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뭐 컬러 그레이딩이라든가 블룸 정도는 VR에서 충분히 쓸 수도 있고, 예를 뭐 DLF라든가 그런 좀 포스트 프로세싱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우리 어머니님, 일단 그 아까 저희 보토 어택 지금 링크, 구글 드라이브 링크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 말미에 지금 그 해당 프로젝트 관련해 갖고 링크들을 저희가 설명에 남겨놓거든요. 거기 보셔도 있고, 지금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요? 아, 그냥 GitHub로 가신 다음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면 되지 뭐.
구글에서 유니티 깃허브 검색했습니다. 보트 어택. 되게 근데 이거 안 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그 깃허브에서 그냥 다운로드 집 해가지고 열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LFS 안 쓰고 받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냥 다운로드 대용량 파일로 받으면은 오픈인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깃허브용 전용 프로그램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LFS도 알아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따로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치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네. 저기에서 클로닝 말고 저 보면은 다운로드 집이라고 뜨잖아요. 이거 말고? 네, 그러니까 다운로드 집 눌러갖고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저 써있죠. 메뉴에 저 보여줘요. LFS 노트 해가지고 Repository use the git LFS라고 써있잖아요. 저게 저걸 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로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예, 밑에 다운로드 링크. 이게 우리가 유니티에서 직접 압축해가지고 배포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여시면 그냥 오류 없이 열릴 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스팀 VR SDK나 오클루스 SDK처럼 유니티 자체 VR 지원 툴킷이 생긴 건가요? 라는 지원 장점이 있나요? 무슨 얘기지? 아, 이거는 그러니까 스팀 VR SDK나 오클루스 SDK 그런 건 별도로 쓰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오픈 SDK, 그 오픈 VR 프로토콜 따르기만 하면은 저희가 그냥 유니티에서 이 툴킷을 하게 되면 아무튼 이걸 다 랩핑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툴킷을 샘플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엑셀 툴킷 샘플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보시면은 뭐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19.3에 블렌더 FBX 파일 리포트 하면은 null reference exception 이라고 에러 뜨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한 개만 포함된 파일은 괜찮은데 두 개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어김없이 에러가 뜬다는데 FBX 안에 애니메이션 파일이 두 개 이상이 들어가나요? 여러 개는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갔는데 왜 에러가 뜬다는 FBX 임포터 문제인지 아니면 에디터상의 문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 게 애니메이션 여러 개 있다는 게 보통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애니메이션 클립이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가요? 클립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FBX 파일 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맥스에서 어떻게 작업하지 그러면? 원래 파일 단위로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작 1, 동작 2가 있으면은 유니티에서 옛날 많이 했던 게 1에서 10프레임까지는 동작 1, 10에서 20프레임까지는 동작 2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니티 모델 파일에서 쪼갠다던가 하는데 맥스 안에서 하나의 유닛이 애니메이션 두 개를 가질 수가 있나요? 맥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클립에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유니티한테 임포트를 시켜보면 해당 클립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요. 맥스에서도 그 기능이 만약 요새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능이 있으면은 이전에 유니티 가이드 줄 때 프레임별로 쪼개가지고 키 넣는다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진 않았거든요. 요건 조금 정보를 좀 주시면 아마 블렌더 쓰시는 것 같아요. 블렌더랑 지금 FBX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래서 맥스에서 그 지금 프레임 잘라서 애니메이션 잡는 게 아니고 얘기 주신 대로 블렌더에서 애니메이션 클립 이름 줘가지고 예. 복수 애니메이션 클립 생성한 거를 넣는다는데 그러니까 맥스에서 프레임 잘라서 넣는 기능 말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에러가 안 나는 걸 저도 아는데 아마 블렌더에서 얘기하신 기능이 지금 유니티에서 이게 싱크되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저도 지금 이거는 블렌더를 일단 쓰는 케이스가 좀 흔하진 않다 보니까 이거 좀 봐야지 알 것 같네요. 저도 그리고 VFX형 샘플 공개된 거는 대답했고 그 다음에 최소 조건 1080Ti는 아니고요. 제가 1080Ti를 얘기한 거는 좀 이게 보편적인 많이 깔린 상위 GPU 정도 같은 느낌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래된 GPU에서 등은 HDRP VR 돌리기는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장규님 일단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티클 컬러가 노란색으로 안 나오고 흰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받아서 PC에서 프로젝트 돌려보긴 했는데 파티클 컬러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 이펙트 아니 이펙트 아까 말한 건가? 그래서 보토든 이전 포스트 프로세싱 영향 뭐 그러니까 에디터를 바꿨는데 버전을 바꿨는데 무슨 프로젝트? 스티너님 아직 지금 남아 계실라나? 아니면은 그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쉐이더가 백그라운드로 컴파일 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되기 전에 뭔가 렌더링 되면은 저렇게 순간적으로 저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순간적으로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아, 이건 일단 잠깐 실시간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좀 순차적으로 갑시다. 자, 스프라이트. 자, 그다음에 상원님 남겨준 건데, 스프라이트 메쉬를 캔버스에 넘겨주는 렌더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게임 개발하다 보면 2D처럼 보이는 거 3D 평면 메쉬들을 캔버스에 그려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렌더 타켓으로 넘겨야만 하는 게 좀 불편이라는데. 아, 스프라이트 어제 내가 물어본 거랑 같은 내용. 이거 그 저희 그 캔버스랑 스프라이트 렌더라는 시스템이 달라가지고요. 이런 질문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서 일단 답은 아니에요. 답은 없어요. 이렇게 불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무튼 논의 중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네. 안 되는 걸로. 네, 안 돼. 다츠도 한번 깊게 파보고 싶은데 패키지 받자마자 빨간 줄 폭탄 받아서 바로 껐던 기억이. 다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버전을 조금 안정적인 버전을 찾으셔야 되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3점 때 처음 나왔을 때, 아, 3.0 뭐 F1이었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 F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 다치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빨간 줄 막 그냥 막 보시면서 돌아가는 거 막 하나도 없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 3.1 F1이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티티 패키지도 버전업이 되고 해서 지금 3.1 버전 쓰시면 좀 이제 현상은 무난하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지난달 라이브 때, 지난달 맞죠? 네. 재호님이 다츠 특별편을 했었어요. 짧게는 아니죠. 저는 짧다고 30분 한 것 같은데. 아, 맞아. 그 클립 단단히 깜빡했다. 네, 그 재호님이 설명하신 다츠 해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클립 딴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URP에서 이전 온렌더 이미지 함수처럼 실시간으로 후처리 파이프라인에 넣었다 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URP에서 이게 되나요? 일단은 PP가 이제 지금 URP의 볼륨 형태로 들어갔잖아요. 이번 2019.3 버전에. 거기서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후처리를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이랑 흡사하긴 한데, URP 같은 경우에는 코드 렌더링 패스 자체가 그냥 리니어하게 딱 되게 예쁘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겁내지 마시고 코드를 한번 보시면, 아, 여기다가 내가 PP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 패스를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죠.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능하신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분의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 내용을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포스트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패스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블립 패스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URP 기본에 들어가 있진 않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달은 게 없네?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거 버전이에요. 글로벌 거예요. 아, 글로벌 버전이구나. 근데 만약에 2D를 쓰시려고 하면 이게 돼요? 2D에서는 이거 안 돼요. 아, 2D에서는 직접 구현해야지. 네, 그래서. 네, 잠깐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론은 2D에서는 직접 구현하셔야 되고. 2D 얘기였구나. 안 되시면. 아, 2D 얘기 아닌데? 2D 아니네? URP 얘기. 구분을 조금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영상 한번 다시 2D가 아니면 다시 보여주는 걸로 해서. 근데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 내가 링크를 안 달았나봐. 맞아요. 이제 코리아인데? 내가 링크를 안 달았나? 지현님이 제대로 그거 안... 뭐야, 내가 꿈속에서 달았나? 난 단 줄 알았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이렇게 쉐이더 그래프로 딱 만든 거고, 좀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한 거고, 이렇게 렌더 패스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렌더 패스를 포스트 프로세싱 처리할 수 있는 패스를 추가를 한 게 제가 초반에 좀 올려놨을 텐데. 아무튼 이거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한 거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패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블립 패스가 그 아직 URP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건 여기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특정 프로젝트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튼 근데 저거 하나 얘기할 거 있게요. 저게 노멀이 없어요. 오페이크랑 뎁스는 받아오는데 노멀을 받아올 수가 없어서 노멀을 받아오시려면 또 이제 패스를 하나 추가 또 커스텀 해야 되는구나. 근데 URP는 근데 어쨌든 커스텀은 자유로운 편이라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갈고 오시면 돼요. 네. 프로그램을 다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적과를 지우고 싶은데 그 패스가 들어가 있는 렌더러를 가져오는 부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무슨 얘기? 영상에서 빌트는 추가. 아까 저번. 예,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 좀 뭐랄까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SRP 되게 쉽게 만지시더라고요. 아, 저 그거 같아요. 내가 여기 링크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ULP 그 지금 찾으시는 게 이 영상에는 ULP 기본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블리스 그 패스 추가하는 거. 그거 아, 그거는 내가, 따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요 영상 설명에 달아놓을게요. 제가 단순하는데 안 달아놨네요. 네. 지현님이 잘못한 걸로. 자, 그 다음에 하이라키 쪽에 컴포넌트 아이콘 신기하다는 거 아까 설명했죠. 이거 그냥 커스텀으로 받아갖고 설치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DRP에서 물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프로젝트 없나? 아니면 저 세팅을 HDRP로 바꾸면 되나요? HDRP용 워터쉐이더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다고 아까 대형님이 답글 다신 것 같은데 일단은 HDRP용 워터라고 지금 저희가 따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아마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해도 되나? 아니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거나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프로젝트 하는 걸 통해서 아마 받으실 수 있는 게 곧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매니저를 회사에서 만들 때 락이 걸려있는 걸 보니 버전을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락 프로도 되는지 궁금하군요. 패키지 매니저 락 아 기술 하게 되면은 직접 JSON 편집 뭐 그걸 인스펙터에서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기술 통해서 패키징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설명하시는 게 날라나? 근데 전 락이 무슨 의미인지 아 이게 인스펙터에 의해 네. 편집 불가능하게 회색으로 바뀌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이슨 파일 매니페스트 고쳐가지고 그냥 커스텀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 화면 바꿔줄게요. 이거 아, 근데 뭐야 기세다가 뭐 들어올려고 커스텀 쓰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이 있구나. 난 이것도 좀 신기해요. 아니 물어보신 거 아닌가? 아니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아 지금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이거 지금 이게 회색으로 막히는 거 이거 말씀하신 거. 수정이 안 되는. 네. 이 같은 경우는 그 기술 통한 거는 기세에서 그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하실 수가 있고 어차피 기술 연결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 워터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수정이 가능한데 이건 로컬에 있어서 그런 거냐? 폴더로 한번 보여줄게. 야 광고 등장. 뭐야? 규리님, 수민님. 뭔 말이야? 광고. 예. 네. 올리비아님이. 규리님, 수민님, 광고 빨리. 뭔 말이야? 광고. 저 광고봇이에요. 규리님, 수민님, 이분들 뭐 하시나 지금? 웹이나 저기요. 웹이나 종료 후에 막 저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니까. 잠깐만. 아 이거 유니티 코리아로 돼 있구나. 네. 잠깐만 이거 내 쪽에서 블락할 수 있어. 예, 됐다 늦었다. 아 이거 저기 그걸로 로그인 돼 있구나. 뭐? 아니 네, 계속하세요. 아, 네. 광고 뭐? 아, 네. 오늘 우리 방송 흥했나 봐요. 그래서 설명 계속하면 끊겨요. 방심하는. 이거 그러니까 로컬 아예 요 패키지 폴더에 보면은 원래는 요 JSON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아예 여기 파일 구조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로컬에 패키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술할 수도 있고 로컬에 패키징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생성한 커스텀 쉐이더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지현님이 아까 이거 안 보여주셔갖고 잠깐만 2020점 아니 그 일단 열어놓은 거 있어요? 잠깐만 이런 있네. 뭐 쉐이더 그래프 짠 거 있어요? 아 그래프로 생성한 커스텀 쉐이더를 코드로 수정 가능한 거예요? 커스텀 쉐이더 말씀하신 건가?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코드로 뽑아내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 제너레이트 쉐이더 코드 하는 거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쉐이더 그래프 아무나 하나요? 쉐이더 그래프 있어요. 쉐이더 그래프 다 쉐이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서브 그래프 같은데?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은 쇼 제너레이트 코드 누르시면은 전체 코드를 쉐이더로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그렇게 뽑아주셨
그게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특정 노드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봐야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그 뽑힙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라기보다는 그 쉐이더 그래프는 그 코드 뽑히는 게 되게 간결하게 뽑혀가지고 보시기 수월할 거예요. 근데 그 코드가 수정이 가능하냐? 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쉐이더 그래프 파일이 아니고 이제 쉐이더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쉐이더 그래프로 해서는 이제 작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아티스트는 이제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고 있다는 효과를 만들고 이걸 결국 최적화해야 되잖아. 그럼 쉐이더 그래프 프로그램에 던져가지고 알아서 코드로 최적화해줘 라고 하면 뭐 화는 내겠지만 가능한 한 시나리오예요. 네. 아니 근데 뭐 그 URP 코딩 가이드도 일단 만들고 있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생성한 이건 됐고, 커스텀 우처리를 넣었다 뺐다 하고 싶은데 URP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까 이거는 포스플러스 아까 겹친 질문이니까 그리고 시네머신 아까 얘기했고, 멀티 카메라 안 된다는 게 메인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데 아까 어떤 분이 2020.1부터는 또 이제 멀티 카메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카메라 스태킹 기능이 지금 안 들어갔나요? 카메라 스태킹이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최근에 뭔가 그 릴리즈 노트에 들어간 걸로 저는 2019.3에 카메라 스태킹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베이스 카메라랑 뭐 오버라이드 카메라라고 해서 설정하는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URP 그 패키지 매니저에서 한번 URP 7.2인가 7.1.8인가 그쪽 있을 거예요. 릴리즈 노트에 이번에 카메라 스태킹이 들어간 걸로 체인지로그 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쪽을 끌어서 넣으셔야 돼요. 매뉴얼만 보기는 해서 확신. 아, 이건 HDRP가 아니고 URP죠. 카메라 하는 동안에 BHH님 저기 임시 변수들이 괴랄하게 나와서 그거 수정하는 것도 한 세월이라고 하는데 그 임시 변수 아까 그 쉐이더 그래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쉐이더 그래프에서 임시 변수들이 아니고 거기에 프로퍼티 그 창에 입력한 변수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워드 렌더러에서 지원을 한다고 지금 7.2에서 2.0에서 7.2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베리파이드 버전이 아니라서 안정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변수가 괴랄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 인펙터로 안 빠진 그냥 내부 임시 변수들 말씀하신 거죠? 임시 변수들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 코드를 펴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코드 임시 변수 나올 게 없지 이제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메타리얼 프로퍼티 창에 그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 레퍼런스가 내부 변수로 지금 선언이 되거든요. 아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할 때 나오는 변수들? 그러니까 이런 거 노드들 만들다 보면은 임시 변수가 그냥 로컬로 쓰는 자동 생성되는 걔네들이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고요. 저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코딩해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머분들은 그냥 코딩하는 게 편해요. 이건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위한 최대화 아티스트를 위한 아티스트 디자인인 거. 자 그리고 아 그렇구나. 저거까지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재능력 바뀝니다. 저건 모든 노드 기반의 툴들이 다 마찬가지인 고질적인 그런 이슈라서 할 말이 없네. 그 다음에 new input을 사용할 때 헤어라키 쪽에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 한국어 입력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야? new input은 뭐야? new input이 input 시스템 그거 얘기하시는 new input 시스템을 이용하는 하이어라키 하이어라키 저거랑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보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부 시스템에서 한국어 입력이 아직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네. 자 일단 질문 주신 거는 대충 답변을 다 했고요. 이제 그 사이에 들어온 것들을 그러면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간단히 하고 넘어갔던 것 중 하나가 URP에서 쉐이더 그래프 쓰는 거 기능이 늘어날수록 공고를 더 그러니까 슬프긴 한데 데모 화면을 좀 들려주세요. 아 하이라키가 아니라 인스펙터 하이라키가 아니라 인스펙터라는 그건 모르겠네. 텍스트 컴포넌트 쪽에서 한국어 입력이 안 되더라네요 라는데
그래요? 어 잠깐만. UI에서? 아 혹시 New Input System으로 바꾼 다음에 한글 지금. 어 한글인데? 잠깐만. 텍스트 컴포넌트 쪽에 텍스트 컴포넌트. 아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원래 여기 한글 됐을걸요? 왜 안 돼?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영문 인도라서 아닌데. 아니 한글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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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돼요. 이게 지금 뉴 인풋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뉴 인풋 시스템 분석. 아 이런 부분 몰랐어요. 제보 감사합니다. 언젠간 수정할게요. 잠깐만 이건. 자 그리고 HDRP의 Transparent B2가 부분에 Reflection Probe 결합시 표면에 지글거리는 영상, 이거 플리커링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점점점 이거는 이건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플리커링 나는 부분들은 좀 봐야지 되는데 일단 HDRP 기본적으로 지금 그 룩 잡을 때 약간 플리커링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보면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얘기밖에 못 드리겠어요. 일단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그거 막 프레임 세팅에서 하나씩 꺼 보시면 걔를 일으키는 뭐 팩터가 있을 거라서 그 기능이랑 그러니까 NAN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옵션 NAN 끄면은 뭐 된다고는 하는데 켜면은 된다고는 하는데 저게 또 안 되다가 또 저것도 근데 계속 플리커링 나기도 하고 지글거리는 게 무조건 나도 나온 건가요? 아이고 그렇진 않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봐야 돼요. 딴 데도 안 네. 나오고 이래서 네. 여러 가지가 저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단지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는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을 일단 그냥 자꾸 만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HDRP가 하나에 뭔가 관여되는 게 너무 많아 보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범위는 이 안에 있다 이러기 좀 쉽지 않아요. 아 그리고 또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대충 다 해드린 것 같네요. 아 그 질문 다 했어요? 아 로스트 크립트 영상을 봤는데 캐릭터 노멀 맵을 적용해서 빛의 방향을 설정하는 걸 봤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앞으로 일본 애니 카툰풍 구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거는 그 2D 렌더러 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본풍 애니 그건 사실 3D예요. 3D인데 카툰 쉐이더를 적용해서 2D 룩으로 만든 거라서 그냥 3D 프로젝트로 만드셔야 그 원하신 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ULP용 제일 유명한 게 저 유니티 일본 제사에서 만든 유니티짱 툰 쉐이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쉐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빌트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ULP용으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언젠가 공개될 시점이 되면은 공개가 될 테니까요. ULP에서도 어쨌든 답은 결론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2D 렌더러가 아니고 일반적인 ULP 렌더러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 툰 쉐이딩이 저 LUT 텍스처를 사용해서 노멀 값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LUT 사용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그 파라미터 조절로 아, 그 파라미터로. 유니티 짱 툰 쉐이더는 다 가능할 거예요. 파라미터를 되게 많아요. 요새 툰 쉐이더 스타일도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것저것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별 방법을 많이 써요. 두바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물각선 처리할 때는 이제 그 탄젠트 베타 사용했고 처리해서 원래는 이제 노멀 확장해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 그리고 모바일에서 신이나 프리팹에 포함되지 않은 쉐이더를 중간에 불러오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건 고쳐지지 않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이거? 프리팹에 포함되지 않은 쉐이더를 부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부르시는 건지가 일단은 궁금하긴 한데 신이나 프리팹에 포함되지 않은 쉐이더를 중간에 불러오면 쉐이더를 부른다? 런타임에서 메탈에 있는 쉐이더 교체가 SF펀드를 이용해서 한 걸 말씀하신 건지 저 좀 정보를 더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소스 로드 뭐 이런 거 하시면 뭐 리소스 폴더에 있으면 로딩이 될 거고 없으면 안 될 거고 아까 보트나 로스트 언급하실 때 리소스 하이라키 쪽에 C샵 파일이나 컴포넌트 아이콘이 뜨는지 어떻게 적용하나요? 그거는 아까 저 영상 보시면 설명을 드렸는데 따로 그거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했는데 리소시즈 폴더에서 하신다고 유니티 컨텐츠 웹 쪽으로 포팅하는 기능 발전에 새로운 소식 있나요? 컨텐츠 웹 쪽 보신 게 있나요?
컨트롤 쪽으로 포팅하는 기능이요? 그러니까 웹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웹질 말하는 거? 웹스테이블 파이브 좀 말하는 거? 타이니? 타이니 쪽. 아, 타이니. 타임 뭐 이런 타이니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타이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20.1 버전의 타이니가 이제 그 정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물론 시험 버전이 될지 아니면 정식 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2020.1 버전의 타이니가 들어가게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디벨로핑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실제로 좀 쓸 수 있는 거는 2020.1 버전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 중에 PC로는 잘 되는데 모바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저희가 뭐 진짜로 버그일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제 생각이지만 모바일 씬에서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라면 전 되게 좀 심각한 버그일 텐데 저게 아직까지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이제 리소스에 넣으셨으면 빌드 과정에서 쉐이더가 컴파일이 돼서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에 해당도에 따라 동작하는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대한 팁이 있을까요? 라는데 저도 이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DOF 같은 경우는 카메라 그 제가 해상도 따라가지고 이게 값이 계산이 틀려져요. 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네. 저도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저도 따지고 싶어요. 좀 불편한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이거는 정성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별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DOF는 왜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픽셀 해상도에 따라 가지고 DOF 계산 거리가 바뀌어요. 그 블러 처리할 때가 아니고 뭐 포컬 거리가 달라져? 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블러가 안 먹히는데 전체 화면으로 바꾸는 순간에 블러를 먹어버려요. 지금은 근데 7점 이번에 7점 제가 1.8 썼는데 이때는 좀 덜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내부 계산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HDRP도 계속해서 좀 수정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좀 편해지고는 했습니다. 디버깅 좀 HDRP 디버깅. HDRP 디버깅? 근데 그 디버그 뷰. 네. 옛날부터 좋은 거 있던데. 네. 그래도 뭐 프레임 디버그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니티 프레임 디버거 HDRP랑 URP 좀 연동돼가지고 정확히 뽑히면 좋겠는데. 전 렌더독스입니다. 네. 엔사이트 안 쓰시고요? 전 네 렌더독이 더 약간 가볍기도 하고 엔사이트는 한번 빌드를 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나 저 그러고 보니까 나 저기 뭐야 렌더독 돌리면은 에디터 뻗더라고요. 에디터가 뻗는다고요? 네 시간 나면 봐주세요. 네. 내가 렌더독 돌리면 뻗어. 한 번도 안 뻗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렌더 무거운 앱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렌더독 돌려가지고 심지어 HDRP도 아니에요. 네. 그때 URP에서 테스트한다고 돌렸는데 뻗더라고요. 시간 날 때. 문의를 해주세요.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럼 아까 질문 살짝 모자랐던 부분 답변을 드리면은 아 이거 아까 그 막 하이라키에 무슨 뭐 아이콘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받아보시면은 패키지 폴더에 이 JSON 파일이 있거든요. 일단 이걸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정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니면은 GitHub 개인 GitHub으로 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유니티 직원이거든요. 유니티 직원 본인 그 GitHub에다 연결한 거라서 아니면은 요 GitHub에서 이렇게 URL 지정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간단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프로젝트 받아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질문 주셨던 것 중 하나가 ULP에서 비주얼 터메이러 기능 가셨나? 예. 네. 나중에 보시겠죠. 나중에 보시겠죠. 그냥 ULP에서도 그냥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방금 받아놨는데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그냥 받고 지금 ULP 상태거든요.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만들고 되겠지? 넣고 아니야 그때도 이제 또 상황 한번 그때 그때도 그래갖고 네. 예 에이스 창 띄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거 파티클 안 나와.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오네요. 확대 확대 확대.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기존 사용 방법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제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빌트인에서도 돌아가요. 아 빌트인에서도? 네. 대신에 CG로 짜야 되는. 서페이스로 짜면 안 되고. 네. 프래그먼트 구조로 짜면 돌아가요. 근데 그래갖고 내가 재원한테 물어본 게 그게 안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냐고 네. 네. 했는데 버스패스가 그냥 있더라고요. 네. 돌아갑니다. 그래서 레거시에서도 돌아갑니다. 2D, 3D를 함께 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DLP를 사용하고 싶은데 2D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GDES 측정이 안 돼서 DLP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쉐이더 그래프 노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GDES가 없는데 DLP가 어떻게 돼요? DLP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2D랑 3D랑 함께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배경은 2D고 캐릭터는 따로 그러니까 카메라 두 개를 써가지고 카메라를 두 개를 써가지고 배경은 이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플랜으로 그리고 캐릭터가 그 위에 딱 이렇게 걸어가게 해도 그런 건가? 그러니까 저거부터 다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그 2D, 3D 함께 하면 뭐 보통 2.5D 뭐 그렇게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2.5D면 사실 3D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2D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2D 평면 메시를 만들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3D를 하신다 그러면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한 UI 정도 표현까지는 가능하겠는데 3D 씬에 함께 융화돼서 사용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 3D에 캐릭터 2D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 배경 2D에 캐릭터 3D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 3D, 2D 캐릭터면 그 배경이 3D고 캐릭터가 2D면 뎁스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가? 쟤는 어차피 3D 배경 위에 위치를 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뎁스 버퍼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DWF 같은 걸 못 건다니. 2D 스프라이트 렌더는 뎁스가 안 들어가나? 그냥 오팍 그 알파 블렌딩이라서 결국에는 다 스프라이트가 사실은 3D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네. 그러면 저거 그냥 2D 쉐이더를 짜도 되냐고요? 아 배경 3D에 2D 캐릭터구나. 뎁스 라이팅을 반대로. 근데 배경 3D면 근데 DWF 먹지 않아? 아 그 2D 캐릭터에게 DWF가 안 먹는다는 건 정확히 모르겠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 스프라이트랑 3D랑 같이 섞어 쓰시면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거고요. 렌더링을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쓰니까 안 되는구나. 나 이제 이해했다. 메시 렌더러. 예, 그러니까 교수님 대로 메시렌더로 쓰게 되면 되는. 그러니까 배경 2D고 아, 배경이 3D고 캐릭터 2D면은 캐릭터 위치 값이 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그러니까 왜 안 되지 했는데 스프라이트 쓴다고 하니까. 어쨌든 요는 그거에 그 뎁스 버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디폴트 메테리얼 쓰지 말고 그러니까 커스텀해갖고 커스텀을 생성해서 뎁스 라이팅을 하도록 그냥. 근데 레거시에서 근데 저기 그러면은. 스프라이트 뭐 쉐이더를 따로 작성하면 될 테니까 뭐. 뎁스페이스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 뭐지? 뭐 어차피 뎁스페이스는 뭐 그러니까 저런 프로젝트는 뭐 그림자도 켰을 테고 그럼 어차피 생길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 뭐 프로젝트 안 봐도 모르겠네. 아 그래 되겠다. 서페이스는 뭐든 말이야. 어쨌거나 서페이스로 하면은 뎁스페이스 생기니까 하면 될 거고 프래그먼트로 한다 그러면 아는데 일단 그 UI에 쓰이고 있는 그 디폴트 저 UI 그 쉐이더가 뎁스페이스나 섀도우페이스가 없어요 아예. 예. 근데 그러니까 예. 스프라이트 섀도우에서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스파인에서 제공하는 스프라이트 쉐이더에서 G로 그러면 뎁스 네. 측정하더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근데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근데 G뎁스에 쓸 수 있네. 쉐이더에 쓰는 거니까 상관없나? 어차피 렌더러 문제가 아니라 근데 네. 네. 그럼 그냥 DWF 켜면 먹지 않나? 배경이 3D니까 배경이 오히려 2D면 문제인 게 플랜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조금만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맞게 나와갖고 DWF 못 쓰거든. 여기는 불러먹는데 여기는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사실 저건 좀 프로젝트를 봐야 하는 게 뭐 Z패스를 따로 거쳐서 뎁스 버퍼를 직접 렌더링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쉐이더 그래프로 구현하는 방법을 일단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쉐이더 그래프가 잠깐만. 지원을 하는지 잠시만 근데 마스터 노드가 없을 텐데 쉐이더 그래프를 쓰신다고 하면은 지금 URP로 프로젝트 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레거시는 아닌다는 얘기잖아요. 레거시 아니세요? 아니 쉐이더 그래프라고 하니까 레거시는 아니죠. 그런 거? 네. 차라리 저희가 그 인디 클리닉이란
서비스라고 표현한 게 맞나? 아무튼 인디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니티 스퀘어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인디클리닉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청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말로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이게 그 시나리오를 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프로젝트를 저희가 받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니티 스퀘어 말씀 보실래요? 저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URP로 하시는구나. 이제 슬슬 그래도 URP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일단 저희 그 인디클리닉에 한번 신청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회사 프로젝트라고 하면 좀 약간 그러면 뭐 저희랑 네. 기술지만 기술지만 하셔야 되고 아, 올려놨어요. 아, 어, 어, 네. 네. 인디면은 인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회사면은 저희 테크 서포트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19.3 퀘션보다는 지금 프로젝트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네. 프로젝트 M2는 세미나 또 안 하나요? 자, 장규님 지금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정성님은 안 보고 계시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 쪽이 아니고 이 스팟라이트 팀 쪽 이제 스케줄을 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대형님도 아까 있으시고 다 있으시고 다 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도망가 일단은 네 정성님 몰라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한테 지금 그 이제 마무리합시다. 고팀장님이 지금 이렇게 눈병 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음에 이거는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미나 정말 많은 분 오셔가지고 역대 저희 유니티 웨비나 라이브 포함해서 최대 인원이 오셨는데 유니티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시청자가 늘어나는 건 기분 탓이겠죠? 뭐 그러겠지. 네, 그런 거, 네, 그런,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런 거 비해서 또 우리 오늘 또 그 광고부터 많이 오고 뭔가 좀 시청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 때도 좀 많이 오시고요. 모두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